제가 많이 의지를 했어요. 그리고 선배님이 이끌어 주셨고요. 이끌어 주셨고 여러 가지 면에서. 네. 그리고 정우성 씨는 그 이제 의지를 한다라는 게 그 현장에서의 그 흐름과 이거를 믿고 받아들여 줬다라는 말이거든요. 근데 사실은 그럴 여유를 갖기도 힘들어요. 현장에서는 자기 걸 해야 되고 그쵸. 나를 보호해야 되고 뭐 이런 어떤 그런 생각에 빠지면 근데 어찌 됐든지 간에 소미 씨가 이렇게 저를 믿고 크게 받아줬기 때문에 그거 역시도 소미 씨의 영향이라고 봅니다. 이게 상대 배우가 나를 믿고 있다라는 게 사실 연기를 하다 보면 다 느껴지죠. 그렇죠. 네. 그게 느껴지다 보니까 그게 느껴질 때 결국엔 이제 현장에서의 자연스러운 케미가 일어나는 거죠. 그렇죠. 우리 정우성 씨가 평가할 때 이소문 이런 배우다 한마디로 정의하다면 어떤 배울까요? 그 20대의 청순함과 그리고 이제 아직 뭐 30대는 안 됐지만 그 성숙한 여성의 매력을 한꺼번에 갖고 있는 그런 여배우인 것 같아요. 이솜 씨가 선배 배우 정우성 씨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지금 뭘 사주를 놓고 그러세요? 예? 뭐? 자 지금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, 정우성 씨가? 그 평상시에도 모습이 조각 같으신데 이제 연기할 때도 그걸 시켰어? 네, 조각 같으시. 아, 그게 좋은 얘기는 좋지만 평소도 조각 같고 연기할 때도 조각 같다는 게 연기할 때 조각 같다는 건 약간 좀 논쟁의 여지가 그렇죠. 석고생 같다라는 거잖아요. 멈춰 있다고. 전혀 아닌데. 네. 그러니까 그만큼 자상한 이미지이신데 연기할 조각이 자상. 조각이 무표정인데 조각들은 죄다. 그래도 되게 자상하게.